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못한 가족 얘기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실종 아동 가족입니다.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상 울면서 방송에 출연하셨었습니다. 18년 전부터 항상 수많은 카메라가 불쌍하게 보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파만 했던 세월에 대해 위로받고 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병들어 있던 우리 가족들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앞에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마음 아픈 사연으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따님이시죠. 따님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였고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중1 때 네. 그때 동생이 그러면은 몇 살이었나요? 동생이 2살 어려요. 그러면 중학생이니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근데 그날도 되게 사이좋게 놀고 저는 학원을 가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동생이 학원을 갔다 왔는데 없어서 엄마한테 얘가 집에 없다 근데 놀러 갔겠지 당연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파출소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 기억에는 주말이어서 지금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2006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네. 결국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네와 뒷산을 샅샅이 찾아 나섰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시고 좀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8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진짜 지옥 같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있는 제 마음이 힘들다는 티를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분위기와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이 저희가 잘못 케어해서 생긴 개인처럼 비춰지니까
저 그냥 거의 10년은 거의 지옥처럼 지냈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커서 없어졌기 때문에 뭐 매스컴을 본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고서 나도 없는 거 보면은 저희가 그런 게 너무너무 지금 시대에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제가 그땐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제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얘까지 돌볼 그렇게 틈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작은 아이를 찾으러 막 다니느라고 서울에서 이제 뭐 비슷한 아이가 있다 이러면 밤차 타고라도 올라와야 되니까 오면 이제 얘 혼자 집에 이제 얘도 아이잖아요. 그 당시에 얘 혼자 이제 밤을 지새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정말 그런데 이제 정말 정말 이 아이도 많이 아팠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죽자고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정말로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힘든데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여기 신청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김창원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아 우리 딸도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힘이 생길 때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정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하니까 조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김창호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제가 더 티를 낼 수가 없어 불편할까 봐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동생 잘 있는 동생 뭐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식으로 저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해서 상대방의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 남들이랑 얘기할 때 근데 김창호 선생님 똑같이 상대방의 불편감이 안 느껴지게 그 어떨 때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주시는 게 이런 가정사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강연이나 콘서트를 하러 딱 올 때 우리의 서로 얘기가 더 깊어지고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를 할 때 이제 선생님 같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아 난 되게 강연도 잘하고 아, 또 재밌게도 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내가 이렇게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내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거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보니 그 예민한 시기에 내 또 다른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 근데 또 딸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힘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너무 큰일이 터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따님분이 이렇게 한없는 무기력함과 슬픔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이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근데 따님이 강연을 더 먼저 보신 거예요? 네. 아, 언제부터 보셨어요? 나 20대 중반 때부터 본 거 같아요. 20대 중반? 네. 그럼 10년 됐어요? 아니, 7년 정도. 7년? 6, 7년 정도. 6, 7. 또 그 사이에 3년을 깎네요. 네, 그 또 예민하죠. 또 이게 3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강연 들으면서? 다들 사연 없는 집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데 꼭 나만 힘들다고 또 나만 붙잡고 있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갉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나 자신인데 그냥 내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좀 엄마나 나랑 힘을 내서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살아야지. 살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동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때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을 떠난다면 난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죽었는데 TVN에서 다른 강사님 쇼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그러면 전 하늘에 가서 TVN을 저주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빨리 잊어. 그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를 애도하면서 슬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날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세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동생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냐? 이 동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용광로같이 온도가 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동생을 마음에, 딸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으로 절대 정신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몸을 써야 돼. 저도 그래서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운동치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 요즘에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요. 거의. 그러면 이제 날 풀려가지고 아줌마들 나와서 막 자기 배때기도 치고 계시고 막 이거 막 나무에다가 막 긁고 막 용접하는 모자 쓰셔가지고. 그거 알죠? 못 살겠군요. 시원해, 등침. 그래요? 근데 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무 기를 받는 거래요. 아, 그게 기 받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뒤지겠죠. 아줌마가 나무 귀 다 가져가면 그것도 처음에는 저 왜 저런 거 하나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뒤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다 이렇게 웃으신다고요. 어떤 제가 뭐라고 딱 할 때 웃죠. 그러면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듣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웃고 이런 생각을 해. 에이씨,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웃어도 돼? 내가 이런 옷 입어도 돼? 우리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난 옷도 화려한 거 안 입을 거야. 가방도 봉지로 들고 다닐 거야, 나 진짜. 씨. 시계도 나 해시계로 볼 거야, 나 진짜. 씨. 난 행복하면 안 돼. 내가 고통스러워야 내 마음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그걸 우리는 막 10년, 지금 20년 가까이 어쩌면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제가 따님의 대원자라면 아이는 원치 않을 거다. 엄마, 나 기억하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엄마 마음에 나 품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해줘. 언니도 그렇게 해줘. 그리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핸드폰 갖고 오셔서 저희 한번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야, 좋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네, 네, 다 여기 서시고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찍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기 보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저는 창호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창호기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30년 전 우리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그 기억. 나만 알고 있긴 아쉽기에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호기 오빠, 창호기 오빠. 오빠. 창호기 오빠 보고 싶어요. 야, 창호기 오빠? 아니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랐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어. 창호가 보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래도 무서워요. 뭐 지피시는 거 없으세요? 누군가 지금 우리 창옥 네. 선생님의 어떤 과거를 폭로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무조건이죠. 네. 일단 어디 계시지? 일단 좀 예, 인사를 네, 나눠볼게요. 먼저 주인공부터 어디 계시죠?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거기군요. 아, 거기군요. 아까 세 분. 아니 어쩐지, 아니 어쩐지 항상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데 남성분 세 분이서 앉아 계시길래. 심지어 좁아 죽겠는데 네. 저 소파에 세 명이서 저렇게 앉기가 정말 힘든데 일단 네. 김창욱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 두 명하고 이제 저 마투인. 어? 오 진짜? 저하고 이쪽 친구는 이제 동기 같이 훈련소부터 같이 전역을 했고요. 예, 저는 우리 김창옥 선배님 바로 마투임. 아, 마투임. 예. 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진짜 예. 무섭거나 진짜 좋거나.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고 되게 따뜻하게 해줘서 제가 아마 군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하다가 김창옥 쇼 이 방청까지 오게 되신 건지. 이제 전역한 지도 30년이 됐고 서프라이즈로 네. 반가운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방송에 사연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쭉 앞에 이제 강연을 좀 들으셨을 텐데 좀 어떠셨습니까? 누가 좀 말씀을 마이크를 잠깐 넘겨볼까요? 아, 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질문을. 아니, 뭐 질문이 아니라. 우일아, 군대 있을 때랑 똑같구나. 너 내가 그때도 너 우일이 지금 너. 아,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잘 못 들었다고. 방송에서만 보시다가 현장에서 처음 보셨는데 강연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아,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네네. 이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실감나고 더 재밌습니다. 우리 그래요? 또 연예인분도 계시고. 오늘 저는 실물 처음 봤어요, 두 분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우일아!
왜이라! 그러니까 처맞지 이놈 새끼야! 아 이분은 저 군대에서 많이 봤으니까. 아니 뭐 방송을 처음 오시고 뭐 이러니까 신기했습니다. 이제 사실 신기하고 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 네. 강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웃기다가도 막판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수습을 잘하더라고요.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근데 네.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좀 있으십니까? 뭐 질문들을 왜 그런 식으로만 계속합니까? 좋은 질문도 많은데 오랜만에 아니 제일 궁금한 부분이세요. 아니 궁금해서 가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아, 궁금해요 진짜. 뭐 명언을 쓰지 말라든지 뭐 사사성어를 쓰지 말라든지 한 20, 30대 강연할 때도 그때는 좀 잘 보이려고 유식해 보이려고 뭐 다른 데서 글도 좀 뺏겨오는 것 같고 약간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게 이제 숙련도 되고 비속어도 좀 쓰면서 네, 아니 자연스러움 극도의 자연스러움을 더 추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 썼어요. 아닌데 제철아 다리를 좀 오므려 다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아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고. 아 그거는 이제 2층 밭도 알고 있는 거. 그거 알려줘. 3인방이 잘 오셨네. 네.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오 뭐야? 이 얘기 해도 돼 뭐야? 같은 내무실에서 같이 이제 자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후임병이 이제 저보고 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왜 그랬더니 김창욱 선배님 김창욱 선배님 팬티도 안 입고 알몸으로 잔다고. 아니 뭐 일단은 아니 왜 그랬는지는 얘기는 좀 어? 뭐 잤다고? 알몸으로? 알몸으로 잤다고? 동시가 술을 처먹고 할 말이 있고 방송국에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알몸으로 마릴린 모노. 네. 마릴린 모노도 샤넬 5만 향수만 뿌리고 잤다. 근데 김창욱이잖아요. 마릴린 모노. 창욱이랑 저랑 이제 그때가 12시 2시 근무였어요. 복귀를 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가 네이크랙하고 새우탕을 약간 음침한 데다가 짱바가 놨죠. 2시에 먹으려고. 제철아 짱바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사왔어요 그거를? 일병 때인데 네. PX를 그 당시에는 일병 정도면 자주 못 가요. 자유롭게 오. 이용할 짬은 아닌데. 네. 상병의 모자를 제가 훔쳐서. 아 무섭다 무서워.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그죠. 아작나는 거. 근데 걸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창욱이가 저하고 거기서 맞다를 맞은 거예요. 창욱이가 그때 울분에 차서 주먹을 주고 벽을 막 치면서 이렇게 까졌어요. 네. 저처라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는 게 죄냐 이게 옆에. 아 서럽다 서러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군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과자 너무 좋아하고 뭐 맛있는 거였어요. 그냥 어려서 먹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는 한동안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편의점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뭐 다른 거 사다가 이걸 딱 보면 주인이 저보고 훔치려고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도둑놈이다. 저 도둑놈 전형적인 도둑놈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침에 왜 아까 분장실에서 재성 씨가 저한테 형 이게 그 면적당 열량이 제일 높은 거래요. 그러면서 딱 주는데 A를 주는 거예요. 오.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오. 에이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요 처음에 선뜻.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아 에이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몇 번 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개 먹지 않았어요? 두 개 먹지 않았어요? 상처가 치료됐어요. 상처가 치료됐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쫄병 새끼들이 기아 빠져가지고 이런 거 먹는다고 이제 둘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이거 먹은 걸로 이렇게 맞아야 되냐. 지금도 생각나요. 그 때린 사람 얼굴도. 아... 그 새끼 뒤졌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알지 제철아? 어. 이제 그랬던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에이스가 에이스가 아니라 칵테일처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먹을 때에도 계속 우리는 기억이 알고리즘에 딱 생겨서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과일이고 어떤 사람은 옷이고 원래는 걔는 그것대로만 있었어요. 그 음식은 그 옷은 근데 거기에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분이 지하철에서 딱 나오는데 나는 올라가고 어떤 남자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면서 다리 다리라리리리 그러면서 낯선 남자에게 그의 향이 나요. 사람이 그 향을 그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오래 기억한대요. 때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고 그래서 그쪽을 안 가. 내가 결혼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건 부모님의 슬픈 결혼 생활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부모님과 결혼을 합쳐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해. 그 과거의 기억과 아이가 마치 에이크레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동기와 가장 힘들고 가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우리가 여기서 과연 제철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저기 동기가 그 여자친구랑 사귀던 후에 걔 헤어졌었잖아. 간호사. 아 미자 씨. 어? 어 미자 씨 미자 씨 미자 씨 이름이 미자 씨였어요. 어 이름이 미자예요? 미자 누나 이름도 미자인데? 아니 미자 누나. 저는 그래요. 그 김미자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너 헤어져가지고 됐잖아. 장호가 나 총 갖고 나갈까 이 새끼들. 야 어 너무 창피해. 아니 니네가 먼저 날 하나 깠잖아 지금. 우리 같이 죽어야 돼 우리 동기야. 그 대철아 나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나씩 죽어받아야지. 저는 지금도 해병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해병대를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수를 해서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해병대. 국립대. 그래가지고 이제 해병대로 반은 도망. 왜냐면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누나들 속에서 좀 남자답지 못하게 자랐으니 나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것도 반. 이제 그래서 해병대 지원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막상 이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고도의 훈련을 막 공수부대 같은 거 하고 막 수중 폭파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없고 이제 선임 팬티 같은 거 각 잡아서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선임들 워커 이제 저희 세무 워커 막 그거 해가지고 뭐랄까 생활? 그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군대만이 아니라도 살다가 보면 그런 시기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탈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군대 생활을 잘할 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한 거죠. 계속 괴롭히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람이 뒤로 빵 하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고 입이 이러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대 본부로 한번 실려갔죠. 근데 이제 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에 다 정신에 대한 거니까. 공황장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선임들이 이 새끼 군대 생활 편안하려고 그런다고 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또 막 그런 시간. 저한테는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다른 군 생활 그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들게 해서 나를 성장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후유증이 좀 있어요. 말은 못 하겠어요. 나도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반복되는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먹어버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기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동기들 보면 되게 좋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괴롭힘 당하고 쪼들리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 30년 동안. 야, 우리 그때 에이스를 먹어가지고 그 저 새끼들 또 술 먹으면 또 더 많이 해. 야, 에이스를 뭐 차고가. 근데 아까,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까 살짝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 두 명하고 이제 저 마투임,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같이 힘들었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강연을 한다는 게 되게 여러분 보시기에 욕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여기 안에 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저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살고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